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바쁩니다. 세 분이나 연속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조금 그 1월달에 조금 바빠가지고 세 번째 오늘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대형 카틀리아 분주하고 또 대형 카틀리아 우리 부양 토분을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개를 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한참 지금 분갈이 시즌이라 가지고. 대행토분으로 공갈이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부양에서 새로 이제 맞춘 아이인데, 높이는 20cm입니다. 20cm 가지고, 요 폭이 20cm입니다. 20cm고, 상식적으로는 이 토분을 사용을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아니십니까? 저 안에서 과연 이게 카틀리아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보다 더한 큰 토분을 심었는데도 올해 털이 안에 꽃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핍니다. 그거는 이게 사용자들이 사용하신들은 이 부양 토분에 대한 위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독일 토분은 단순적으로 공기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거기에 이제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이 부양 토분은 공기를 이게 요 바깥에서 이래가 숨을 쉴수 있는 그런 토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가 썩고 막 그런 걸 했으면, 독일 토분이나 일반 우리나라의 토분은 겉이 표면을 매끄하게 있습니까? 그죠? 그게 수태에 이끼나 곰팡이처럼 그렇게 이제 물때가 끼이지 말라고 있습니까? 이 다시 황토 유학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남부는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남부는 적합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관엽이나 이런 자 그런 쪽에 있으면 조그마한 자 이런 쪽으로 석곡이나 이런 걸, 석곡도 그게 심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자 착색나는 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요거는 큰 이제 토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항상 여기에 보면은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아 있습니까? 그거는 노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희들 특허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양 토분 특허고, 이게 제가 만들면서도 이거는 뭐 이게 제가 살아 있을 때는 이게 가닥값이 본전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꽃들 우리가 부양해서 꽃들 예쁘게 심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잘 자라기 위해서 이 토분을 제가 맞췄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와넬이 좀 대행종이에요. 와넬이 대행종인데, 이게 보시면은 와넬이 대행종인데, 여기에 좀 보면은 분이 이래 가지고 이탈을 해 가지고, 원래 우크라이나 분이 없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분에 심어 놨더만 심어 놨으니까 요리 됐습니다. 직구해 오면서 우리나라 직구해 오면서 이렇게 막 저쪽에서 무성의하게 이렇게 보내놨으니까 잎에 상처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또한 달, 한 달간 긴 장기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거 이제 잘 길러가지고 해보도록. 아, 이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분이 붙어가지고 빠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양토분의 위력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왜 부양토분을 써야 되는지 아시면 이해를 하시겠죠? 부양토분을 분명히 쓰시면 효과 보십니다. 효과 보시고, 그냥 현관에 떠도는 아니십니까? 그는 뭐 이게 나쁜 소문은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곰팡이가 핀다 피면은 살아 있다는, 분 자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고 그러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 토분은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요거 내년에 와내리를 막 기똥차게, 아니 이 수태에 한번 봐보세요. 수태가 이 많은 수태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죠. 들어가 꽁꽁 눌리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또 꽁꽁 눌리 있습니다. 또이 수분을 또 들어가 그 수태를 충분하게 들어가서 꽁꽁 눌리 있습니다. 이게 수태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화분. 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들어가면 이게 살수 있을까요? 그죠?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살려서 건강하고 아니십니까? 진짜 아니십니까? 예쁜 와내리 꽃들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빡빡하게 분이 아주 선택하기 잘 됐죠.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내리입니다. 와내리가 조그만 있으면 강간에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을 때도 제가 이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 낮은 분에 심을까, 이게 조금 더 높은 분에 심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만 이게 여기에 더 깊은 분에 오히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더 큰 분에 높은 큰 분에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내년에 예쁜 숫대가 내가 봤을 때 숫대가 한 숫대가 아니었습니까? 뭐 이게 쳐다보면 눌리가 심어 보니까 한 500g은 들어간 것 같아요. 숫대가 이래하니까 아니었습니까? 포에이 숫대가 아니었습니까? 착살이 나가지고 이게 분기 현상이 나죠. 이렇게 지금 포에이가 분기 현상이 나는 이유도 또 따로 있습니다. 부양 때문에 부양에서 오르지 않습니까? 포에이만 사용한다 포에이만 사용한다 이래 되는 게네. 부양 때문에 포에이가 분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와내리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심었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분주하는 방법은 분주를 해가지고 또 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와내리는 요래 해가지고 내년에 요걸 해가 여기에다 심어가지고 대형 꽃들을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오면서 너무 건조돼가지고 신운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요도 신운 다 죽었는데. 지금 올해 다행히 이제 두 개 받고 이쪽에도 하나 놔주면 좋겠는데 나기는 힘들겠습니다. 이게 오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 신운이 있나 보자. 아 여기 다행히 신운이 하나 있네. 이쪽에 하나 나오고 오늘 잘하면 올해 세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 개 나와가지고 두 개는 꽃이 필 건데 세 개까지는 무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 꼭 꽃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분 밖으로 조그마한 분 밖으로 이탈한 나인데 요걸 이걸 가지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너 나비아타 나비아타 이거 털이 안에 알베센스야 알베센스 꽃인데 요거는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또 키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주해 보겠습니다. 분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부양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건강해가지고, 요것도 철저하게 제가 소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도 99% 그 알코올입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발브를 잘라셔야 돼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그죠? 세 발브 요 안에서 여기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세 발브를 자르겠습니다. 커팅을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나 잘라내고 요거는 저희들은 요걸 그렇게 하진 않고 여기 하나를 더 커팅을 요 자리에서 넣어주고 커팅을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자 요렇게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요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루어지게끔 그래 안 하면 요쪽에 싹이 안 날 것 같아서 하나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요거는 낮은 토분으로 이제 낮은 토분으로 제가 옮겨가지고 요거하고 저거하고 이제 부양 요거 이제 우리 워크라나 토분 낮은 토분이에요. 요거 20cm 폭이 20cm 높이 5cm입니다. 요거 부양 토분 아니 부양 부양 그 오키드 월드라나 있습니까? 그죠? 그 이제 높이가 5cm라고 높이 5cm 6cm입니다. 아 6cm입니다. 6cm 토분에 이제 심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자라나 있습니까? 또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는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자신을 합니다. 요것도 이 정도 뿌리가 왕성하게 가는데
뭐 또 내년에 있습니까? 뭐 또 나쁘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 수태 양 끊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난해 이래 가지고 저 그게 뭐시지? 엘도라도 그 큰 토분에서 있으면 꼭 꼽힌 거 보시죠. 그것처럼 이것도 올해도 뭐 완전히 대주로 아니면 기꺼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가 해가지고 내년에 막 진짜 우라막으로 꽃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분이 이탈나네. 자, 이제 수태는 거의 마감이 되었고 수태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수태가 한 200g 정도 들어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테두리만큼 안 있습니까? 수태 양을 딱 지어 가지고 다음에 물 주실 때 그 위에만 가득 이제 부어 주셔 가지고 수태를 진정시키면 될 거예요. 이쪽이 조금 작아서 조금 더 채우겠습니다. 뭐 제가 이래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꽁꽁 눌려 가지고 눌려도 지가 눌려봐야 안 있으면 수태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수태 그 6cm 토분에 밑에 9 빼고 위에 대가리 빼고 안 있습니까? 수태 깔리는 양이 3cm입니다. 3cm, 4cm인데 이거 눌리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걸레에서 번지에서 물을 적시가지고 두는 것 때문에 빨리 안 마르겠지만은 행주나 걸레를 깨끗하게 꾹 짜가지고 꾹 짜가지고 넣어가지고 물을 주면은 뭐 하루만 하면 다 말라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머지 하나는 분주 해가지고 했던 거 요거는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년에 예쁘게 해보고 길러 보겠습니다. 자, 요게는 우리가 또 하던 가들레아 아니십니까? 이제 요거 이제 분주해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만들었던 요 아이들도 부양 오키드 월드라고 이래가지고 노고가 다 있는 거 특허낸 거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이래가지고 해보시고. 요거는 아마 꽃이 나올 건데 제가 분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 분주해가지고 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브가 좋아서 아마 꽃이 필 거예요. 발브가 좋아서 꽃이 필 건데, 오늘은 쟤도 이제 신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3번 연속으로 이제 3부를 촬영해 본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올해는 뭐 자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잠깐 그쪽에 덴드로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덴드로 지금 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이제 또 정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있으니까 부양이 운영이 되겠죠, 그죠? 안에 기본적으로 조금 수태 넣겠습니다. 이것도 뿌리는 바깥에 들린 건 이미 뿌리 정도는 자르기 절단하겠습니다. 뿌리 필요 없습니다. 이거 뿌리는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이 싫답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 카틀레아는 조금 높이 깊게 심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카틀레아들은 일반 카틀레아 워크라나보다 뿌리 그 길이가 1년에 제가 길러보니까 1m 정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깊게 하고 깊게 하고 높이를 또 이래 가지고 그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공기 통기성이라는 거 이런 게 더 이제 원활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이런 거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따라 분을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효과도 있고 저희가 또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항상 부양이 선두 이래 가지고 최고로 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개발하고 아마 앞으로 부양이 대한민국의 모든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모든 이런 거 하나하나 난처도 개발을 하고 또 뭐 어딥니까 화분도 이게끔 이렇게 맞게끔 잘 개발해 가지고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는 지금 지주를 씌우는 이유는 지금 분주 현재 얼마 안 돼 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씌웠습니다. 씌웠기 때문에 뭐 그래 하고 요렇게 또 직선으로 이거 그 요런 아이들은 잘 이제 쓰러지는 아이들은 직선으로 요것도 감을 때도 묶으시면 안 돼. 요렇게 해 가지고 한간에 이렇게 털어 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묶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게요. 이게 잘록 해 가지고 잘라지 그게 풀 때도 풀기 힘들고 이렇게 조금 길게 잘라 가지고 요 위에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걸 잡고 요렇게 간 사이에서 요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그냥 감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나면 딱 일어나면 딱 그게 됩니다. 나중에 요리 되면은 제가 이제 지 스스로 이게 등기가 커지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딱 묶고 나면은 풀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카틀리아 워크라나 꽃 방송부터 워크라나 분주 또 대형 카틀레아 분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즐겨봤습니다. 즐겨보고 보다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주하는 방법 또 키워가는 그 방법을 부양해서 공유 방송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예쁜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